안녕하세요. 오늘은 타워크레인으로 데크플레이트 양중에서 설치합니다. 콘크리트 기둥이 양생되고 나면 콘크리트 상판 슬라브 만들기 위해서 가로보 세로보 설치하고 그 위에 데크플레이트 설치합니다. 작업할 데크판이 가득 들어와 대기하고 있다. 이 많은 물량을 타워크레인으로 양중해야 한다. 타워크레인으로 인양하기 위해서 줄거리한다. 데크플레이트 판이 무겁고 양철판에 슬링벨트가 손상되어 절단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존 받침목으로 들어오는 슬리퍼 4곳에 샤클로 채워서 올린다. 고와 고 사이에 조립되는 데크판이다 보니 크기가 여유가 많지 않기에 잘 맞추어 놓아야 한다. 흔들림 없이 고와 고 사이 정확히 놓아준다. 공간이 협소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두 사람 이상이 잡아서 놓아야 한다. 줄거리 4곳이 균형이 맞지 않으면 데크판이 기울어져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밴딩이 되어 있어야 한다. 줄거리하고 균형이 잘 맞는지 한 번 더 살펴보고 높이 올려서 이동해야 한다. 양중에서 갖다 둔 데크판을 작업자들이 깔아서 못으로 박아 고정시킨다. 이렇게 데크플레이트판을 깔면 슬라브 상판이 형성된다. 목수들이 작업한 보면적 전체를 깔기 위해서 하루 종일 타워크레인으로 양중하고 분대하고 깔고 한다. 타워크레인으로 데크판 양중시는 집중해서 운전해야 하기 때문에 왼종일 일하고 나면 녹초가 된다. 크기가 맞지 않은 곳에는 크기에 맞추어 프리즈마 줄단기로 절단해서 사용한다. 절단하고 이동하고 고정하는 작업들이 위험하기에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프리즈마 절단기로 쉽게 재단해서 크기를 맞추어 사용한다. 절단면이 날카롭기 때문에 조심해서 작업해야 한다. 기초공사는 여러 공정들이 겹쳐서 작업하기 때문에 특히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데크플레이트 설치하고 그 위에 철근 조립해서 콘크리트 타설하면 슬라브 상판이 완성된다. 이렇게 한 층씩 공사해서 아파트 기초 지하층이 완성된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